Fish invasion. Why swimmers being very, very careful. 푸른 바다에 수없이 많은 흰점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떠도는 부유물을 자세히 보면 점이 아니라 해파리입니다. 지난 26일 로이터통신은 지중해와 접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관광지 하이파 해안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홍해의 따뜻한 해역에 살던 해파리떼가 몰려왔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해파리떼는 매년 7, 8월 해당 해안에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수백만 마리가 출몰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믿을 수 없이 몰려드는 해파리떼는 관광객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고 해파리에게 쏘이지 않기 위해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바닷가를 피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올해 이스라엘은 관광 수입에서 약 1000만 달러, 하나로 130억 원대 손실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마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는 있었지만 올해 유난히 피해가 커진 이유는 이스라엘 해안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파리떼에게 이상적인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연공원관리국의 가일 아비앙 해양경비대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지중해는 이렇게 해파리가 많은 곳이 아닌데 최근 몇 년간의 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에즈 운하가 확대됐고 홍해에서 해파리떼가 여기까지 이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동안 없던 말타, 시실리 등지까지 해파리떼가 출몰하고 있는데 조만간 유럽의 해안에도 몰려갈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질수록 해파리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해파리의 촉수는 수영복은 물론 티셔츠, 레시가드, 잠수복을 뚫고 사람을 쏠 수 있는데요. 또한 그 독성은 호흡곤란과 전신통증,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람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해파리떼는 관광객을 위협하는 것 외에도 수력발전소 시설에 들어가 설비에 끼어 기계를 망가뜨리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파리는 하이파 해안의 전력 공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바다 생물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면서 바다 생태계의 균형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매년 관광객이 해파리에게 쏘이는 사례가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유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대 해파리가 큰 골칫거리인데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가세 지름이 최대 2m, 몸무게는 200kg까지 나가며 해파리류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덩치를 가졌습니다. 2010년대 이후 여름마다 대량 번식하는 추세로 현재 개체수는 무려 200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해파리들은 동해까지 밀려와 대한해협의 어업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게다가 이 해파리는 거대한 갓 속에 촉수가 4천여 개나 있고 해파리 촉수엔 쏘는 기관이 있어 접촉하는 순간 52종의 다양한 독이침을 통해 인체로 유입됩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는 상어가 아니라 해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한그물에 걸린 어류들은 이 해파리의 독 때문에 마비되거나 바로 죽어버리기에 아무리 많은 생선이 잡혀도 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상품 가치는커녕 골칫거리만 될 뿐이죠. 이 경우 그물도 망가지기 때문에 어부에겐 큰 손해가 됩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한 번에 약 1억 개 이상의 알을 낳는 무시무시한 번식력으로 유명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번식과 생활습성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조차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해마다 5월부터 중국의 동쪽 해안에서 발생하여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역으로 유입돼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쏘이면 피부가 부어오르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며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흉터가 생깁니다. 해파리 독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발열, 우한 근육마비 등이 나타나며 호흡곤란과 신경마비로 쓰러질 수 있고 많은 부위에 쏘일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2년에는 을왕리해 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8살 여자 어린이가 해파리에 양다리와 손 등을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바다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덩치가 큰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차단망에 걸리긴 하지만 걸린 채로 망 전체를 망가뜨려 사람이 직접 포획해 제거해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어났는데요. 크기가 작은 해파리의 경우에는 파도의 차단망을 넘어 해변으로 밀려와 결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차단망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자 해파리 퇴치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해파리 자동 퇴치 로봇은 초음파 감지기가 설치된 스마트 부표가 해파리떼를 감지하면 로봇이 수면 아래에 있는 스크류로 해파리를 분쇄해 갈아 없애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스크류의 지름이 작아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같은 대형 해파리는 물론 수심 1.5m 이상 아래에 있는 해파리는
퇴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도에도 취약해 큰 파도가 오면 떠내려 가거나 망가지기 쉽상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방제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해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나섰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로 재탄생시켜 먹어서 없애자였죠.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노무라이킷 해파리를 요리해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노무라이킷 해파리는 비린내가 심한 데다가 질기고 맛도 없어서 식용으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염장처리를 통해 노무라이킷 해파리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가공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새로운 식품원료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염장처리의 비린내를 없애고 육질을 부드럽게 한 노무라이킷 해파리는 해파리 장조림, 해파리 해물 볶음, 해파리 파스타, 해파리 양갱 등 다양한 레시피로 개발되어 맛도 좋고 성분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해산물이 잔뜩 나는 한국에서 대형 해파리 음식은 한두 번 호기심으로나 먹어볼 뿐 그다지 인기가 없었고 다시 어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어촌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물에 노무라이킷 해파리가 걸렸는데 다른 모든 어종들은 독을 쏘는 촉수가 다 죽거나 마비돼 있었지만 오직 국산 토종 말쥐치만은 해파리의 갓을 물어뜯고 있는 채로 잡힌 것입니다. 실제로 쥐치는 해파리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말쥐치는 상어 껍질처럼 까칠까칠한 피부와 납작하면서 딱딱하고 먹을만한 살이 별로 없어서 식용으로 부적당한 판정을 받아 홀대받았던 어종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잡히더라도 버려졌던 물고기인데요. 말쥐치의 입은 매우 작고 위턱에는 5개의 작고 날카로운 가시가 노출되어 있으며 아래턱에는 모든 이빨이 융합되어 마치 새의 부리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에 접촉하지 않고도 새처럼 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쥐치는 무엇이든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습성으로 해파리도 맛있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해파리의 큰 갓에 딱 붙어 뜯어먹는 모습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어촌 마을에서는 실제로 수조에 해파리와 말쥐치를 함께 넣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룻밤 만에 말쥐치가 해파리를 공격해 잡아먹어버려 부유물에 흔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말쥐치가 해파리 개체수를 줄여줄 것을 확신하자 우리나라는 치열을 방해해 해파리 퇴치를 계획합니다. 각 시도 차원에서 어부들과 어업 생산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공동 참여해 수억 마리의 말쥐치 치어와 수정란을 방류하고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오자반, 감태 등을 이식한 해조장과 인공어초를 설치합니다. 그 결과 사람의 목숨에도 위협이 되던 독해파리는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그간 홀대받던 말쥐치가 해파리 킬러로 각광받기 시작했죠. 이후 납작하고 먹을 게 별로 없어 버려지던 말쥐치는 그 숫자가 늘어가는데요. 해파리를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말쥐치를 먹어보니 보통 맛있는 어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현재 말쥐치는 고급 쥐포, 회와 매운탕으로도 즐겨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고급 어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직도 중국과 일본의 해변은 노무라이킷 해파리가 가득하지만 우리나라 해변에서는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 토종 물고기의 힘이었죠. 토종 어종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해변이 언제나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